시작합니다. 오늘은 B2B 대리점 단체 연기와 스케줄 변경, 그리고 결제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체 연기인데요. LMS에서 관리자로 로그인하시고 수업 관리에서 오늘 수업 들어가셔서 왼쪽 밑에 보라색깔 연기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 전에 연기하고 싶은 날짜 먼저 확인하시고 연기를 원하시는 날짜로 가셔서 왼쪽 아래에 선택하여 연기를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화면이 비슷한 게한번더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 수강생들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 각자 체크박스를 각자 클릭하셔도 되고, 학생이 많은 경우에는 왼쪽에 체크박스를 눌러서 선택하여 연기하기 하셔가지고 연기를 눌러주시면 바로 그 날짜에 원하시는 학생을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케줄 변경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수업 연기하는 방법입니다. 수업 연기는 당일날 수업을 못하게 될때 연기를 눌러주게 되는 겁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아까 전체 연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수업을 뒤로 연기하는 게 나오고요. 이거는 이 학생, 첫 번째 학생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날짜를 선택해서 연기하시게 되면 여기에 강사나 날짜, 원하시는 날짜나 선생님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르셔서 바꾸시면 7월 28일에 수업, 수강생 2, 이 학생의 수업을 없애면서 동시에 다른 날에 수업을 하루 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바꾸기 원하신 날, 7월 28일로 선택하신 날 하루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스케줄을 영구히 바꾸는 것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요. 강사 변경은 한국의 매니저나 필리핀 매니저들이 이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사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들은 잘 사용하시지 않고요. 보강 등록. 보강 등록은 수업 연기와 비슷한데, 수업 연기는 그날 수업을 못하면서 다른 날을 잡게 되는 거고, 보강 등록은 그 수업을 살려놓은 상태에서 보강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업 연기는 예를 들어 한 달에 4번 수업이 있으면 그 4번을 그대로 하면서 4주차 또는 뭐 3주차 아니면 1주차나 2주차에 있는 한 번의 수업을 다른 날로 바꾸는 것이고, 보강 등록은 4주차가 잡혀 있으면 그 4주차를 그대로 합니다. 거기에 보강을 하나 등록해서 5회차까지 한 달에 5번 수업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 달에는 보강을 누르지 않으면, 보강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는 다시 4회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보강 등록을 하게 되면 수강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보강 등록이 꼭 필요한 경우에라면 뭐 학생이 수업을 하나 더 추가해야 된다든지, 예를 들면 학원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학원 수업이 힘들어서 완고하이 수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형태로 좀 정말 원래 수업을 하면서 다른 날 수업이 추가가 필요할 때 보강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줄 변경인데요. 스케줄 변경은 쉽게 말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학생 날짜와 시간, 강사로 아예 스케줄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 수업 연기 같은 경우는 그날 수업을 없애면서 하루만 바꾸는 거고, 보강 등록은 그 수업을 살리면서 바꾸는 거고, 스케줄 변경은 원장님이 선택하신 날 7월 28일로 선택하셨으면 7월 28일에 수강생 2라는 학생, 여기는 이제 실제로는 이름이 나오겠죠. 그 학생의 스케줄 변경을 누르시면 7월 28일 수업분부터 그 주간으로 변경이 됩니다. 7월 28일 수업 주에 있는 주부터 모든 수업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8일 금요일날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1시에. 그러면 이번 주부터는 목요일에 하겠다. 그러면 목요일에 원하는 시간을 하시고 강사 검색을 누르고 기다리면 선생님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월요일이나 화요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월요일이나 화요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예를 들면 바꾸는 시점은 수요일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라고 치고 27일에 있는 수업을 월요일로 바꾸면 24나 25로 수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이미 24, 25는 끝났죠. 과거인데 이 수업으로 주간 스케줄로 바꾸기 때문에 이때 수업이 잡힙니다. 그럼 여기는 저희 선생님은 갑자기 지나버렸는데 수업이 잡힌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은 꼭 들어가서 연기 처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가능하면 일주일 정도 전부터 여유 있게 스케줄을 바꾸시는 거죠. 7월 27일, 오늘 7월 27일이면, 8일이라고, 오늘 8일이면 다음 주에 있는 이 수업을 바꾸셔야지, 요번 주부터 바꾸시면 수업이 조금 과거의 수업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기 처리를 수동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스케줄 변경이 끝나고요. 연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미루는 거니까 한 번에 되는데, 보강을 등록하거나 또는 다른 날로 수업을 연기하거나 스케줄 변경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스케줄 관리가 끝났고요. 마지막으로는 결제입니다. 학생 관리 들어가셔서 수강 연장에 들어가시면
여기 수업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수강생 이름이겠죠. 그리고 지금이 오늘이 7월 28일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7월은 그달 말에 클릭을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7월에는 7월 말을 클릭하셔서 결제를 해주시면 8월이 선불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수강을 눌러주시고 수강 연장을 눌러주시면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매월 수강 연장을 하고 결제하고 하고 또 카드 입력하고 이게 번거로우시면 수업료 충전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50만 원 또는 100만 원, 뭐 30만 원 이상부터 충전을 하시면 수강 연장을 누르시긴 누르셔야 됩니다. 이게 그 포인트를 자동으로 소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업료를 충전 30만 원 해놓으시면 그것을 수동으로 그 다음 달에 넘어가서 수강 연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결제는 물론 이미 해놓으셨기 때문에 추가로 금액을 납부하지는 않지만 이 수강 연장 버튼을 최소한 눌러주셔야 수업료 충전해놨던 거를 차감하면서 수강 연장이 진행되게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비용을 크게 한 번에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올수 있기 때문에 수업료를 충전하셨다면 매월 수강 연장을 한 번씩은 들어가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전금을 자동으로 소모하면서 결제 확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8월이 됐을 때는 8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25일쯤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뭐 8월은 8월 초, 중순 다 결제는 열려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학생들이 중순에서 말에 넘어갈 때 또는 뭐 말일 이틀 전에 갑자기 학원에 다음 달부터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고 또 학원 스케줄을 바꾸시다 보면 특정 학생이 다음 달에 수업을 할지 안 할지 좀 미지수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망고에는 25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한 5일 정도를 마지막 주한 주를 결제 기간으로 보통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제 기간 안에 결제를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다음 달 수업료를 선불로 납부하실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실 것입니다. 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